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상당히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일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다. 그러면 예수는 이제 믿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 바로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 믿어도 그 사람은 강도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그 강도가 가지게 되면 그 강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사람, 여러분이 확실히 모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가 생겨요. 자, 여겨주신다.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의 핵심이야. 믿으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공격을 당할 때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내가 믿었다. 난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이 현실 세상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오셔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온 죄인들을 다 고쳐 조건 없이 와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겨주시지만 성경은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리고 의인이 뭐요?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봐도 내가 의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다. 의인이 되었으면 미워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인이 되었다. 라고만 믿으면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안 무너지면 위선자가 돼버립니다. 아,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의인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의인으로 뭐예요? 여겨주신다. 여겨주시는 거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하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말해도 돼.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실제로 됐다기보다는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의인으로 확 변한 것도 아니지만 의인이 되었다고 어떻게 여겨주신다. 둘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막,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착한 일도 잘 못하는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 그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나를 내가 아직도 경건치 않은 나를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단순히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해요, 안 해요? 의롭다 해요. 내가, 응? 너에게 말하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런 하나님을 하시는 그런 이,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님을, 그런 자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그의 믿음을 의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래야만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겨주신다는 것, 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모르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여기라, 여겨주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아, 이거를 모르면, 사단한테 당해서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못된 구석이 많아요, 많아요. 예. 네. 아직도 못된 구석이 많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예.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 원수가 아니라도 믿고, 예.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도 경건하지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에 불과해도, 내가 그 예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왜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부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냥 의인이 됐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단이 너 마음속에 또 의심하는구나. 또 미운 마음, 또 화내네.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방어를 못해. 완전히 사단에게 당해버려. 너는 의인 아니야. 이래도 내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 왜 내가 나를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의인이 아니요? 아니거든. 그래서 여겨주신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고 의인이 뭐예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말이죠. 이 말이 다른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는, 여러분, 왜 여겨주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과,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수혜야, 너는 의인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보고 와,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분일 거야. 어떤 분? 막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주먹으로 막 얼굴을 치고 발길질하고 침뱉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앞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를 이 강도가 다 보니까 이 강도는 뭐를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날 죽을 텐데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 나 같은 놈, 그렇지. 뭐 태어나서 한 짓이 무슨 짓밖에 없는데?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물건 빼앗고 강도 짓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봐도 어떻게? 지옥 갈 놈이야. 딱 결정된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 같은 놈을 지옥에 안 보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이라면 자기 같은 놈도 어떻게? 자기를 침뱉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래도 아버지 제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딱 볼 때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딱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응? 너와 내가 천국에 뭐예요? 같이 있을 있단다. 그 믿음과 동시에 뭐예요? 천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그러면 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 십자가 바로 아래에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 한 서너 명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군인 아니 군인 말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다면 이쪽 편 강도는 그랬고 그런데 이쪽 반대편 강도는 자꾸 여러분 우편 강도 하는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안 나타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편 강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좌편 강도 그 강도는 우편 강도로 합시다. 좌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같이 십자가에서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우편 강도는 그 감동을 받고 예. 네.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좌편 강도 뭐라 그래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빌빌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힘. 못 박히고 뭐. 그래서 뭐 죽이면 죽고 뭐. 그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거든, 하나님이거든,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어? 내려갈 수 있잖아, 탁 털고.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그거는 무선적 말이에요. 조건적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믿으려면 조건이 있다. 그래서 뭐를 보여줘라? 나한테? 힘을 보여줘, 힘. 십자가 이런 것까지껏 뭐, 못 박혀도 어떻게, 탁! 하면 탁! 눈 깜짝할 사이 탁! 땅에 내려가고. 그렇다면 이게 너 하나님 틀림없다. 근데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좌편 강도는 사랑은 못 보고 한번 뭐요? 한번 힘 잡아봐.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무슨 꽈힘 이렇다면 난 믿겠다. 왜 두 강도가 달라요?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 두 강도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자. 너 옆에서 지금 피 흘려서 죽는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랑해. 왜?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성령이 얘기를 했는데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해?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
자평 강도는 뭐예요? 뭐 하나님이란 게 뭐 좀 쪼다 같아. 뭐 사람이 채찍질해서 때리면 얻어맞고 피줄줄 흘리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일 리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거부한 거예요. 그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편 강도는 전혀 영적으로 아직도 교육도 덜 됐고 그랬지만 왜 의인으로 의인이 안 됐어요? 아직도 뭐예요? 강도야. 금방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정말 나 같은 놈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의인이 뭐예요? 됐다. 또 하나님은 그 강도를 의인으로 어떻게 여겨주셨다. 의인이 안 됐는데도, 의인이 안 됐는데도 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여겨주시니까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의인이 아니라도 의인인 것과 마찬가지일까? 그것이 또 바로 성령입니다. 왜 우편강도는 무엇을 받아들여버렸어요? 성령을.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성령이 의인이 아닌 이 강도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단 들어가셔서 이 강도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강도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의인이 되었대, 의인이라고 뭐요?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네. 그래서 왜? 성령이 누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이 우편강도로 받아들였어. 이 자식은 아직도 강도야. 의인이 아니야. 그러네 이 강도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이 그 강도의 마음속에서 그 강도를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의인으로 여긴다고 해주시면서 동시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때는 돼요, 안 돼요?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 문제는 뭐예요? 이 강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아도 받은 성령을 나중에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을 어떻게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성령은 회방하지 않는 한 성령을 다시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이 일단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나 같은 강도도 틀림없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겨 주신다는 말과 의인으로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과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뭐, 선한 일 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직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참 복, 뭐예요?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그런 즉, 이 행복이 무슨 행복? 예? 아직도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은 누구에게도 할례자만 그런 복을 받느냐? 또는 뭐예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할례를 뭐예요?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다. 이 사상이 확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지.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들처럼 뭐만 가지면 성령을 받아서 그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할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뭐예요? 의인 곧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쳐준다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만 보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의인이라고 그랬느냐? 그건 뭐예요?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에, 훨씬 전에. 네. 그러니까 할례 같은 어떤 그게 뭐예요? 종교적 행사가 그 형식하고는 상관없이 네 마음 속에 역사하신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할례고 맞다 쉽게 얘기하면 할례고 나발이고 유대인들은 할례 그 할례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여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이 부족한 데가 너무 많아. 뭐 여러분은 뭐 제가 거짓말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박사님은 보면 뭐, 벌써 하나님 다 된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제 속을 모르잖아. 응. 그래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할례 받기 아직도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언제라? 할례 안 받았을 때 할례 받은 의인으로 처 여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여겨 주신다를 모르고 하나님이 너 믿냐? 믿으면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가만 있어봐. 내가 의인이 됐냐? 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겨주신다를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의인이 됐다. 그래 놓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뭐요? 너한테는 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파가 있어요, 그 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만 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의 부족한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뭐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얘기예요, 괴로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쭉 해보니까. 여겨주신다는 것을 몰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 자, 로마서 6장보다 갈라디아서 2장, 자,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거짓말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도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었다. 그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게 사도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가.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대. 그거는 후라이지, 후라이. 현실이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나를 뭐로 만들어주셨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완전히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이 꿈틀거린다.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의인이라고.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합니다. 어디 가면? 로마서 7장에 가. 예. 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제일 많이 미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온 이방 나라에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전파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워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 안에 꼭 미운 털이 있어요, 없어요? 방해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그런데 미워 안 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나는 결국 미워하고야 말구나. 오라 나는 뭐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렇게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니 내 유전자가 안 꺼질 리가 있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지.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나를 의인이 되었다고 해주시니 그걸 붙잡고 나는 가야지. 이게 로마서 7장.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무거운 뭐예요? 짐을 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대신 못 박혀 죽었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한테 못 박혀,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그렇게 여겨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 육체라 그러면 죄하고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니까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아직도 의롭지 않는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실제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 값을 어떻게 해버리면 모든 그 많은 죄 값을 다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으면 돼. 죽으면 죄라는 건 뭐예요? 끝이요. 그렇죠? 뭐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벌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기 죄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근데 요게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강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됐다. 그렇죠? 죽었는데 이제 뭐 죄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다 죽어버려도 돼요. 여러분이 그거 원하신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어떻게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했을 때는 나는 진짜 백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백이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겨주고 달고 할 필요가 없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크, 새로운 이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도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는 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뭐 탤런트 뭐 누구 누구 너무 이쁘다 그러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서로 서로 보면 다 어떻게 어머 너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나 내가 부럽지는 않아요. 그래야 편하지. 어머, 이뻐. 그러고 거울 꺼내서 나를 보면 뭐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보면, 그래서 거울 꺼내서 나를 보면 어떡해? 내가 나를 보면, 이런 게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의 극치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해. 참 멋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 필요 없어. 미용사 필요 없다니까. 의사 필요 없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나가 탁 나타나. 자, 그래서 보면, 그렇죠? 죽은 자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된 거나 된 것으로 여겨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안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너 대신,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었으니 나는 너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어떻게 여겨주실 수가 있고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어떻게 여겨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안 죽어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걸로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서 다시 태어났고 다시 부활했고 아직도 부활은 안 했을지라도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여겨주신다가 빠지면 복음이 병신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뭐요? 죄에게는 안 죽어도 뭐요? 죄를 향해서는 뭐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로 여겨 주시니까 그렇죠?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산자야? 어떻게 산자야? 부활해서 살아있는 산자로 뭐요? 여기라. 왜 여겨? 내가 부활해본 일 있어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기다. 왜? 박수 좋았어. 이렇게 돼야 돼. 야 이게 대박. 그렇죠? 여기다. 그렇게 안 여기면 뭐요? 골치아파져. 복잡해져. 그렇죠? 그래서. 죄에게는 죽은 자, 우리가 죽긴 뭘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직 부활 안 했을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예요? 부활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야. 이렇게 되면 누가 성령을 팽개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성령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와, 고민동을 때,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의인은 아닌데 자꾸 의인이라 하네.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라는 말은 사단이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너희를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하라. 왜 사단이 뭐라 할 수 있어요? 네가 의인이라며? 의인 아니잖아, 너. 너 아까 이쁜 여자 지나가니까 침을 질질 흘리대? 그럼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 그 사단에게 지배당한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나와도 내가 뭐라 그럴 수 있어? 맞아. 나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산자가 된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죄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만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뭐요? 부르신다고! 네. 그래야만 사단에게 이길 수 있고 죄가 사단이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직도 의인이 아니려도 의인이 되었다고 여겨주시고 무엇을 보고? 믿는 믿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거 아무것도 없을 수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너 금방 그 이쁜 여자 지나갈 때 네 무슨 마음을 먹었지?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요. 너는 안 되겠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그게 탁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죄, 사단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단에게 속아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앞으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정죄에 속지를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의롭게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먹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 그래가지고 배짱 탁 튕겼대. 사단아 어떻게? 물로 가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면서 의인으로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 꼭 잊지 마시고 저도 이거를 확실히 이렇게 깨닫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조금 아까워요. 나는 세월이 많이 걸려 가지고 깨달았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 시간 만에 털어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에 캬 그렇구나 하고 제일 위험한 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는 순간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는 말이야 이런 죄 많은 놈이야 너는. 그래서 사단이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다 그 장면들이 내가 나쁜 짓, 나쁜 생각을 했던 장면들이 떠올라 안 떠올라. 내 팔을 촥 돌리면 내 눈앞에 그게 탁 나타나. 너는 이런 놈이기 때문에 네가 믿는다고? 안 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할 때 두 손 들어야지 뭐 항복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여겨 뭐요? 주신다고. 왜? 나는 하나님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나님, 정말 사단이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우리가 의인 아닌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대어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성숙한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신 성령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러한 깨달음,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 이것을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변화,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더 빨라지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질병의 치유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